예, 아직 안 먹였어요. 자, 아, 왜 새로비가, 예? 네? 아, 화면 안 켜졌습니까? 화면이 안 켜질만 하네? 이미 준비가 되고 예, 그렇죠. 오케이. 얘 뭐였더라?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ey, 그랬더니 I am looking for police officer. Okay, 확실하게 정리해서 뭐라고요?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Okay, 이것도 했죠. 바로? 네. How long should sleep? How long sleep? 아닌 것 같은데요? How long sleep people?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Should people sleep였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Okay. 이런 것도 배웠고요.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Okay.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됐죠?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레터라니까?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Okay. 그랬더니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Hey, 얘는 어디 갔어요?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Hey, 그다음에 계속해서 얼마나 자주 걔 목욕시켜야 되나요? How often Often. should wash my dog? Hey, 얘는 어디 갔나요? How often should I wash? 계속해서 얘를 계속 빼먹고 있죠. 아우픈 지금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씻겨야만 한다가 뭐예요? 나는 씻겨야만 한다. Should 선생님, 뭐를 만들어 보라 했냐? 저는 씻겨야만 한다. 내가 씻겨야만 한다를 만들려고 했는데, should I wash는 물음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쉽게만 한 달을 만들라고 했어요. I was should. 그래서 I was should는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번째요. 나는 이런 건 처음 봐. I was should. 뭐 새로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I was should는 선생님은 처음 본다. I should wash. I should wash 아니야? Should wash. 어? 아니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를 놓으라 그러는데 무슨 wash should입니까? I should wash지. I should wash가 내가 씻겨야만 한다는데 묻고 싶으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고. Should I wash? I should wash. Should I wash? I should wash. 그래서 얘가 뭐예요? How often should I wash? Should I wash? I should wash. I should wash. Should I wash? 이거 지금 계속 만드는 방법.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다 만들었다가 누가 다 I should wash 만들었다 묻는 말 하니까 should I wash? 누가 다 만들었다가 내가 행복한가?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happy? Am I happy? 하는 거. 나는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이게 비동사 들어있는 거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 만들었다가 너는 학교 간다? You go to school?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묻는 말 너는 가니?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만들었다가 너는 가지 않는다. You don't go. You don't go. 했다가 그 다음에 그는 만든다. He make. He make입니까? 그는 만드니? 그는 만들지 않는다. 그는 수영할 수 있다. Swim. 그는 수영할 수 있니? 그건 수용할 수가 없다. 오케이. 지난 거의 6개월 동안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5개월이군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Hey, 자, 똑같은 지적이 또 나와요. 이거 어디 갔어? 응. 이거 어디 갔냐고. 슈드 와시 선생님이 이 얘기 이거하고 세로비가 이거 빠트린 거 처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는 그것을 보내야만 한다는 뭐였어요? 너는 그것을 보내야 한다.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이 it 빼먹고 이 it 또 빼먹고 뭔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씻겨야만 합니까? 만들 때도 should I wash 해야 되는데 should wash 라고 그러고 있고 얘 빼먹고 있고. 예, 뭔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씻겨야 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once a week 가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냥 얼마나입니까? 네. 얼마나 자주였죠. 뭐, 이 대답 듣고 싶고 얘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dog 대신 왔죠. 너는 네 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often should
Okay, how often should I wash? 그래서 once a week 이런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란 뜻이고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거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갑니다. 오케이,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잠깐만요. 이걸로 하자. 오케이, 그래서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Yeah, 바로 만들기 힘들면 누가다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너는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문장 완성. 오케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 How가 무슨 뜻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니? 라는 말 만들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How are you doing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무엇도 뭔지 모르니까 무엇? 응. 그는 무엇을 만드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응? 무엇이 뭐냐고요, 영어로? 그래서 넌뭐 하는 중이니 뭐예요? What are you doing이잖아요. What are you doing? 뭐 How are you doing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설거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네요. I am washing the dishes. 쓰기 연습 숙제는? 어? 오늘도 안 해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해오고 있습니다. 뭐, 채연이만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 이상합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잘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I'm washing the dishes네요.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I am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중요한 부분 표시하면 이 부분하고 누가다, 누가니?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 첫 번째가 뭔데? 비동사. 그래서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인데 이렇게 doing으로 모습이 바뀌면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고요. 마시도 마찬가지. 와시의 뜻이 뭐예요? 씻다. 무슨 시예요? 마찬가지.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씻고 있는 중인이란 어떤 시 됐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씻고 있는 중이다라는 하다시를 만들어 줘야 되는 비동사 들어 있는 문장이네요. Okay, I'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Okay, 그 다음에 좀 마우스가 안 보이네. Okay, 계속해서 제가 그섬 독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네요. Okay, 뭐 바로 만들든지 아니면 누가다부터 하든지.
I can 뭐? 아, I can 뭐요? 응? I can 뭐요? 어? I can 뭐요? 응? 여기 있는 거 모릅니까 또? 어? 여기 있는 거 모릅니까? 응? 이거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말고 딸토록. 어? 안 되겠다. 시험 쳐봅시다. 시험 쳐가지고, 틀린 거 20번씩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다시 오세요.